철강협회는 어떤 일을 한 곳인지 또 이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이랄까 위상은 어떤지 또 우리 철강 산업이 세계 철강 산업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이라든지 위상은 어떤지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저희 한국 철강협회는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난 1975년 그 철강 기업으로는 유일한 그런 단체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사로는 지금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또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같은 우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해가지고 한 39개 정회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철강자원협회라든가 그런 유관기관 또 철강 관련 언론기관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회원사가 지금 특별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철강 산업은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렇게 고속성장을 했고요. 저희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조선, 건설, 자동차 이런 데 가장 그 핵심 소재를 조달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철강 산업의 국내 생산액이 한 95조 정도 돼서요. 국내 제조업 생산에서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한 263억 불, 그리고 266억 불인가 266억 불 그리고 수입은 163억 불 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뭐 고용도 한 11만 명 가까이 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철강 산업에서 우리 이제 국내 이제 생산량은 뭐 이렇게 연간 뭐 이렇게 변동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는 7천만 톤 내외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전 세계적인 상황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한 6,700만 톤 규모로 세계 6위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철강 그 규모가 연간 18억 5천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국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11억 톤 정도 돼서 한 60% 가까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듯이 한 7천만 톤 규모로 이렇게 세계 6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우리 한국의 강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한 4,900만 톤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는 세계 5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당 철강 소비를 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955kg에 달해가지고 2위가 지금 대만인데요. 2위가 777kg이라서 이 부분은 좀 독보적인 1위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